이번 시간에 ICG16 가이드라인의 실천 적용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의 CTD 포맷에 관한 이야기가 주여서 사실 그 이야기를 뭐 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이오마커 왜 필요한가, 그다음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는지, 그다음 그 검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CTD 포맷으로 이제 기술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물 반응에 관한 건데요. 뭐 좀 너무 이제 약리학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제 전공이 이제 약리학이고, 사실 이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뭐 법적으로도 정의되어 있듯이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효과를 탐색해서 약물의 이상 반응과 효과를 확증한다, 즉 안전성, 유효성을 확증한다, 그 과정이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다룰 이제 바이오마커도 결국 이 약물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약물 반응의 차이가 왜 있는지, 사실 차이가 있어야 바이오마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이오마커가 필요한 거라서 약물 반응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물이 이렇게, 모든 약물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뭐 먹었든 주사가 됐든 발랐든 이렇게 투약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주 일부의 약물을 제외하고는 약이 전신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컬리 작용하는 몇몇 약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로컬 PK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PK, 파마코카이네틱스라는 거는 이제 약동학이라 부르고, 이건 약의 움직임에 관한 거죠. 그 움직임이란 건 뭐 약이 밖에서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가에 관한 거고요. 이게 사실 또 약물 반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이 약동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용량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런 몸에 들어온 약이 그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목표하는 장기 또는 조직 또는 세포에 가가지고 적절한 약리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약력학, 파마코다이내믹스라 부르고, 그 력자는 힘 역자입니다. 그래서 약이 어떻게 힘을 내는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동 약력학 과정을 통해서 클리니컬 이펙트, 임상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약이 나타내는 임상 효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나요? 그러진 않죠. 모든 약,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이때 그 부작용이 최소화돼 있게끔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는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효과가, 즉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베네핏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효과, 임상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약은 있습니까? 사실 그럼 약이 아니죠. 그럼 뭐 물이나 밀가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약은 이 효과와 부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효과도, 효과가 이 PK/PD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면 다들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부작용조차도 이 PK/PD 상관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게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작용이 온타겟 부작용이다 하면, 즉 작용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하면 효과와 동일한 PK/PD 메커니즘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그 효과가 과해져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될 거고요. 반대로 오프타겟 이펙트가 생긴다, 오프타겟 드럭 애드버스 이벤트가 생긴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PK는 뭐 당연히 전신이니까 동일하겠지만, 이 약이 기대치 않았던 다른 조직 또는 다른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뭔가 효과를 내니까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물 반응은 이 PK/PD 상관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이 바이오마커들이 결국은 이 클리니컬 이펙트를 대변하거나, 또는 클리니컬 이펙트보다 그 앞단에 있는 파마코 다이내믹스를 대변하거나 이 파마코 카이넥스를 대변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바이오마커가 이 클리니컬 이펙트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약표를 잘 반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습니까? 파마코 다이내믹스 지표를 보면 조금 더 효과나 부작용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없으면 약동학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냥 노출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약의 노출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또는 약의 노출이 확 떨어지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약물은 이런 도즈, PK/PD, 클리니컬 이펙트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이 상관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arly phase study, 일상 임상 시험 또는 2A study까지는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결국은 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아까 안 쓴다 그랬는데, 결국은 한 요 정도까지가 결국 일상 임상 시험 또는 2A까지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결국은 2B, 3A는 3는 어디입니까? 이쪽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처음에 exploration을 하고 나중에 이제 confirmation 하는 이런 단계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약을 허가 이르게 되고
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활용도 하고 발굴도 해가는 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약동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력학은 리셉터 바인딩 시어리, 즉 세포에 있는 타겟하는 리셉터에 약물이 붙어서 뭔가 시그널 캐스케이드의 변화를 일으켜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약물 반응이 모든 개인한테 같습니까? 자,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즉 약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환자 집단에서의 값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인 한국인 환자에서의 정보,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거고요. 글로벌 디벨로 하는 경우에는 뭐 한국인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임상시험에 참여한 일반적인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에서의 에버리지 값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고 그 에버리지 값을 기준으로 허가에 이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환자 집단에서는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용량요법으로 약을 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 뭐 모든 환자한테 효과가 다 좋은 약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입니다. 결국은 아까 처음에 노출이 부족했거나 또는 그 사람은 같은 질환인데도 병을 일으키는 리셉터가 무슨 변이가 있거나 또는 다른 리셉터가 병을 일으켰다. 그러면 약이 들어와도 효과를 못 내겠죠. 그런 이유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용량을 줬을 때 노출이 엄청 커져가지고 이런 경우였죠. 노출이 엄청 커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농도가 적으니까 효과가 떨어질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농도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효과가 좋을 거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일 겁니다. 즉 사람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효과와 부작용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바이오마커가 중요한 것은 약을 개발하는 데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반응이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는 이 사람이 반응이 좋을 사람인지 반응이 나쁠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도 이 바이오마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무엇이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체중에 의해서도 그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성별에 따라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졸피뎀 같은 약이죠. 우리나라에서 허가 용량이 같지만 서양에서는 여성의 허가 용량이 2분의 1 수준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졸피뎀이 센스티브하다 알려져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졸피뎀 장기 복용 시에 부작용 문제가 여성들한테 심각하다 해서 사실 처음에 허가받을 때 약 용량이 같았는데 여성 용량을 하프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약물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서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모그래픽스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 오늘 이 ICG-16 가이드라인도 엄밀히 말해서 지노믹 바이오마커에 대한 건데요. 이 지네틱스, 여러 가지 자기의 내인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요새 많이 연구되고 있고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온콜로지 분야에서는 질환 그 타겟하는 암종에 어떤 뮤테이션이 있냐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네틱 바이오마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약동학 측면에서는 약물 대사 효소,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하고 약물 수송체, 드럭 트랜스포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평가합니다. 왜냐? 이 약물 대사 효소의 변이와 약물 수송체의 변이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ADME,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체내에 동일 용량의 약을 줬을 때 몸에 약이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은 변이가 어디입니까? 드럭 타겟에 의한 타겟의 변입니다. 아까 말했던 온콜로지가 대표적이죠. 같은 non-small-cell lung cancer를 할지라도 EGFR 뮤테이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실 쓸 수 있는 퍼스트 라인도 치료가 달라지죠. 지금은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무에 따라 달라지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드럭 타겟입니다. 사실 그죠? 타겟. 이 약이 그 암세포의 특정 리셉터에 붙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EGFR 뮤테이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꼭 암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HBV 같은 것도 사실 이제 BV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BV 바이러스도 다섯 가지 진호타입이 있고 그 진호타입 1, 2, 3, 4, 5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아시안 리전에서는 진호타입 1, 2가 아주 흔합니다만은 이태리 쪽을 비롯한 지중해 쪽에서는 5형도, 진호타입 5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된 약들 중에 5에 잘 드는 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HBV 환자를 할지라도 이태리 사람들은
약, 어떤 특정 약을 줬을 때 약물 반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바이오마크 뭐냐? 아까쯤 말했듯이 그러면 아까쯤에 PK 측면에서는 드럭 메타볼라이즈 엔자임, 즉 CYP 뭐 2C9, 2C19 같은 거. 2C9은 와파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VQR-CO는 또 딴 쪽입니다. PD 쪽입니다. 하여튼 2C9, 2C19 같은 이런 것들이 변이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지네틱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지금 또 EGFR 뮤테이션이면 EGFR 뮤테이션 자체가 이 파마커 다이내믹 측면에서 바이오 지네틱 바이오마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HBV라면 BV 바이러스의 지노타입 또는 서브타입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약물 반응의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습니다. 허가된 약이라면 환자한테 약을 줄 때 그 바이오마커 쓸 수 있을 거고요. 임상 시험 중에는 어떻습니까?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약은 BV 같은 경우 진호타입 1, 2를 타겟으로 개발했는데 인비트로부터 다 그리 스터디를 왔는데 임상시험에서 진호타입에 대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없어서 진호타입 5가 대거 등록이 되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약은 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파퓰레이션 자체가 약을 뭐 속된 말로 약발이 없을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효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 등록시켜놓고 또 서브그룹 어나리시스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우리 약은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서브그룹 어나리시스 해봤더니 특정 진호타입 훨씬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임상으로 갈 때 또는 허가 신청을 할 때 디시전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시장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파퓰레이션 이렇게 좁혀가겠다. 그랬을 때 훨씬 이 파퓰레이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파퓰레이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줄이면 우리 약은 너무 시장이 적어져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이제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바이오마커 있고 뭐 컴패니언 다이오그노스틱 허가를 받더라도 시장을 넓혀서 간 거야. 뭐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이오마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40장 되는데 앞에 몇 장 안 돼 너무 말씀. 근데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에 뭐 사실 텍스트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 읽어보고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항상 그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용량법의 약을 주고 어떤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네 하고 이제 그때 약을 바꿔보거나 용량을 바꾸거나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 사람은 반응이 좋을 사람, 이 사람 반응이 나쁠 사람 이걸 예측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다른 약을 주든지 용량을 많이 준다고. 독성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사람은 다른 약을 주든지 용량을 줄여서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옵티멀 파마코세라피 또는 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뭐 그죠? 오바마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만 뭘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약을 올바른 환자한테 올바른 용량용법으로 줘서 그 목적은 뭡니까? 개개인에서의 효과와 부작용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미 약이라는 것은 개발할 때 평균적인 인구 집단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개발합니다. 그런 용량요법을 찾아가는 게 임상시험이죠. 그렇게 통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평균적인 인구 집단에서입니다. 근데 그 환자가 조금만 다르다. 대표적으로 간장애가 있다. 또는 신장애가 있다. 또 임신을 했다. 뭐 이런 여러 상황 또는 뭐 그 상황에 파퓰레이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이 약만 먹었는데 내일 감기 걸려고 항생제를 같이 먹었다. 또는 나는 다른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다른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약을 먹었다. 그러면 사실 임상시험이랑 그 약만 먹는 파퓰레이션에서 평가됐을 건데 상호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 개인으로 필요한 용량법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맞춤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그 맞춤 약물요법의 핵심이 되는 게 바이오마커 그중에서도 지네틱 바이오마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지네틱 바이오 중요한 이유가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결국은 이 클리니컬 이펙트를 보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약을 줘보고 약이 안 듣는 것 같으면 약도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처방 방식은 이거죠. 여러분들한테 무슨 평가라고 약을 줍니까? 그러지 않죠. 몸 병에 걸렸다면 교과서에 쓰인 대로 약을 줍니다. 근데 한 3, 4일 보다가 안 된다. 그러면 약을 바꾸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의 맞춤 약물 몇 번만 셀프티 레인지가 높고 이런 약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레놀을 먹고 두통이 안 없었다. 무슨 큰 문제 생깁니까? 한두 알 덜 먹으면 되고 타이레놀 레이브레는 8알 먹으면 간독성이 생긴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같은 분은 8알씩 계속 드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끊으시면 괜찮아집니다. 그게 뭐 진짜 아주 시비한 헤파토톡시시티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레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고를 하기 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에 항암제 같은 경우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또는 급성 감염증 초기 항생제 잘 썼어야 되는데 그게 놓치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전적인 방식은 한계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보했던 게 결국은 농도나 PK나 PD에 그를 통해서 효과를 미리 예측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와파린이죠. 여기 뭐 와파린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와파린 줄 때는 우리가 항상 피 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평가해서 PTINR이라는 걸 봅니다. PTINR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높거나 낮으면 다시 용역을 조절을 합니다. 그 파마코 다이내믹 바이오마커가 PTINR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밸리데이티드 바이오마커입니다. 임상에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게 없었던 그 전 시절은 어떻을까요? 그냥 환자 몸에 멍드는 거 보고 그리고 약 조절. 멍이 너무 심하게 들었다 줄여야 되겠네. 근데 사실 멍드는 거 의사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뇌출혈을 하고 쓰러지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약물 조절 방식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PTINR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 훨씬 조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없이.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요새는 아까 말했듯이 그럼 PTI 동일 용량을 줄 때 PTI는 너무 올라갈 것 같은 사람, 즉 용량을 줄여야 될 사람은 CYP2C9에 변이가 있거나 VQRC1, 그 비타민 K를 대사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은 병원들은 근데 지금도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좀 이상함은 해보긴 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는 처음부터 환자가 와파린을 복용해야 될 상황이 되면 CYP2C9하고 VQRC1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유전형을 바탕으로 용량을 딱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이트도 있어요. 와파링도징.com 같은데 사이트 들어가서 키 몸무게 인종 그다음 CYP2C9 VQRC1 유전형 넣으면 첫 용량을 얼마로 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용량은 레이블과 많이 다릅니다.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 INR이 우리 타겟 INR 보통 2에서 3 정도 잡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간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신의 적정 약물 요법이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약을 쓰게 하려고 약을 개발할 때 바이오마커도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가 FDA에서 몇 개 승인했느냐, EMA에서 몇 개 승인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마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암제들은 많습니다. 항암제들은 개발하면서 컴패니언 다이오그노스틱에서 많이 개발하죠. 그렇죠. 사실은 효과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컴패니언 다이오그노스틱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헐셉틴 개발됐을 때도 로슈에서 결국 헐투 다이오그노스틱스는 로슈 진단에서 특허를 가지고 한참 동안 자기들만 해먹었습니다. 해먹었던 말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속된 말로는 로슈라는 회사는 로슈랑 로슈 진단은 다른 회사입니다만 어차피 주인은 같을 거고요. 약도 팔았고 진단기기도 팔았던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항암제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걸 목표로 컴패니언 다이오그노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바이오마커 정립이 되려면 임상 사용례가 많아야 됩니다. 임상 시험에서 몇몇 하는 것 같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임상 사용례 많은 약들은 이미 페이턴트나 데이터 익스클루시브니스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논문이나 여러 대규모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된다, 바이오마커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레이블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레이블에 주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익스플레이 끝난 다음에는 그 레이블 관리의 결국은 규제기관인데 규제기관 큰 관심 없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연구자들이 한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파마코지노믹 인플레메이션 컨소시엄이라는 이제 이런 약물 유전체하는 연구자들의 모임, 그다음 더치 파마코 지노믹스 워킹 그룹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독일, 네덜란드 그쪽 임상량리 한 애들이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약 한 60개 정도의 파마코지노믹 바이오마커가 현재 약을 개발하거나 환자를 보는데 충분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한 몇 개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올 초 기준 한 60개 정도 지금 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마커는 뭐냐? 이제 계속 말했듯이 바이오마커 결국은 약동학 바이오마커, 양력학 바이오마커, 임상 효과, 효과 부작용 바이오마커 이렇게 됐든 결국은 이 바이오마커라는 거는 약효, 효과 부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이제 바이오마커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FDA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우리가 이제 베스트라 해야죠. 바이오마커스 엔드포인트 앤 아더 툴스라 해야죠. 결국은 이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오마커가 엔드포인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 부작용 평가하는 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베스트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또는 패서제닉 프로세스, 그 다음에 exposure to exposure or intervention, 그런 PK죠. 그다음 including therapeutic interventions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런 하여튼 노멀 피지올로지 됐다, 패서로지 피지올로지 됐다,
그다음에 약물의 노출과 반응을 평가했던 뭔가 이런 사람에서 뭔가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을 갖다 우리가 바이오마커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이오마커는 타입으로는 이제 네 가지라 해서 이제 몰레큘러 바이오마커, 그다음 히스톨로직 바이오마커, 레돌로직 바이오마커, 피지올로직 바이오마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냐, 영상학적 검사냐, 그다음 뭐 의료 기기를 통해 잰 거냐 뭐 이런 컨셉이고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질 수 있다. 이건 전혀 중요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마커를 카테고리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렇게 susceptibility risk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질병에 대한 susceptibility 또는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iagnostic 바이오마커. 이 환자가 이 병이 맞느냐 틀리냐. 결국은 inclusion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inclusion exclusion criteria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나중에 허가 이후에는 이 약의 indication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diagnostic 바이오마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그다음 프로그레시브 바이오마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파마코 다이내믹 리스폰스 바이오마커. 이 파마코 다이내믹 리스폰스 바이오마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게트 엔드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끔 이제 서로게트 바이오마커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약물 개발에 있어서는 효과와 부작용이니까 밑에 두 개가 효과와 부작용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좀 헷갈립니다. 뭐가 다르지? 좀 비슷비슷한데. 근데 뭐 미국 애들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그래 나눠놨다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뭐 정의는 명확하게 나눠집니다만은 실제 사례는 많이 오버래핑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가 효과와 부작용이 온타깃이라면 그 경계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효과 부작용 마커도 될 수 있고 세이프티 마커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사람이 병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은 병이 심한 사람을 덜 심하게 만드는 게 약인데 그러면 심한 거면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 또 심한 사람 당연히 예후가 안 좋을 거니까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이오마커 강의를 뭐 학회나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항상 학생들이 뭐가 달라요? 학생들은 항상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구분져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섞일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다 항상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마커는 섞일 수 있다. 근데 하여튼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마커를 약을 개발이나 허가상에 반영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한 7가지 목적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sceptibility risk 바이오마커 뭐냐? 이 사람이 병이 걸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병이 발생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BRCA1-2 같은 거죠. 이 BRCA1-2는 근데 또 브레스트 캔서에서 프로그노스틱 마커도 될 수 있고 에피카시 마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BRCA1-2는 사실 이제 리스크 바이오마커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죠. BRCA1-2 포지티브인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양쪽 오바리 오바리 떼버리고 브레스트 절제해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브라카 1-2가 되게 유용한가 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밸리데이트된 리스크 바이오마커입니다.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고 오바리안 캔서에 대해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바이오마커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PV 포지티브면 우리가 서비컬 캔서 생긴다고 잘 알고 계시죠. 네 가지 진호타입 완벽하게 밸리데이트 돼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HPV 감염증 자체가 서비컬 캔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HPV 유무가 이 susceptibility 리스크 바이오마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백신에선 중요하게 되겠죠. 백신에서 사실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이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예방을 해야 되는데 HPV 같은 경우 우리가 서비컬 캔서 백신을 새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서비컬 캔서 이 HPV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예방률의 차이가 있는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 개발에 있어서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이오너스 바이오마커입니다. 다이오너스 바이오마커는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하여튼 좀 섞입니다. 근데 HbA1c 당연히죠. 타입 2 DM, 타입 1 DM. 하여튼 당뇨에서는 HbA1c 뭐 물론 fasting plasma glucose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HbA1c로 보면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당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당뇨 유무를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당뇨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진단하게끔 가이드라인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HbA1c가 될 거고요. 나중에 당뇨약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HbA1c가 됩니다. HbA1c는 validated된 surrogate endpoint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cystic fibrosis 있는 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뭐 당연히 그다음 루케미아에서 또 림포마에서는 B셀, T셀 그 프로파일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같은 루케미아에도 ALL인지 그죠? CLL인지 그다음에 ALL에서 어떤 타입인지 이런 걸 보려면 당연히
이런 B셀, T셀 진호타입 프로파일이 이제 좋을 거고요. 중요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모니터링 바이오마커는 결국 이 질환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다. 또 뭐 좀 계속 헷갈립니다. 결국은 뭐 이게 대표적인 이제 HCV DNA 레벨이고 HBV DNA 레벨인데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HBV 진단 자체는 HBV 서피스 안티젠 포지티브냐, 그다음 인벨롭 안티젠 어떠냐, 그다음에 안티바디가 어떠냐를 진단합니다. 근데 HBV 환자라는 거는 그거는 아까 말한 세 가지는 다이아그노스틱 바이오마커 될 겁니다. 근데 이 HBV 활동성이냐 활동성이지 않느냐. 자, 활동성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약 치료를 근본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활동성인 사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이 사람이 질환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HBV 같은 경우, 또 HCV는 RNA 레벨, HBV는 DNA 레벨이 될 거고요. 요 항원 항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이 감염되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 DNA 레벨 올라왔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를 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치료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냥 치료를 끊고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이 모니터링 바이오마커가 될 거고요. 계속 말하면 뭔가 조금씩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계속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프로스틴 바이오마커는 이 사람의 예후가 어떻게 될 건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브라카 1, 2 진입니다. 이 브라카 1, 2 진이 결국은 2차적인 암, 즉 유방암 수술했는데 다시 2차적인 유방암 또 재발 이거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 진단 예후 그냥 약의 가능성, 서셉티블 리스크 바이오마커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레스 바이오마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브라카는 계속 넣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게.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더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방암이라도 브라카 1, 2가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헐셉틴에 대해서 아니 헐셉틴은 허니까 관계없고 여기 보면 파프 이니비터에 반응이 좋을 사람. 그다음 그러지 않을 사람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브라카 1, 2 유무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카바마이칩이 생긴다 먹고 나서 스티븐 존슨 신드롬 같은 거 생기는 거는 HLA-B5701의 뮤테이션 있는 사람만 생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다시 말씀. 그다음 이제 우리가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라 부르는 거고요. 이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Biological response potentially beneficial or harmful. 그래서 결국은 효과자 부작용. 근데 여기서 말한 부작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온타겟 부작용에 좀 가까운 부작용이고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랑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리스폰스 바이오마커가 결국은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리스폰스 바이오마커 이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랍니다. 근데 그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파마코 다이내믹 바이오마커,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두 차이는 뭐냐? 이 레벨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PK/PD 클리니컬 이펙트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뒤에 나오는 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는 임상 효과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뒤에 나옵니다. HbA1c입니다. 자, 당뇨약 개발에 있어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는 HbA1c입니다. 자, 당뇨약의 효과는 뭔가요? 자, 이런 질문하면 되게 이제 헷갈려합니다. 자, 당뇨의 효과는 혈당을 떨어뜨린 걸까요? 당뇨 환자가 기대 여명까지 살게 하는 걸까요? 다들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혈압약의 효과는 혈압을 낮추는 게 효과일까요? 혈압을 낮춰서 이 사람이 기대 여명까지 별 문제 없이 살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왠지 뒤쪽인 것 같죠? 그러시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약의 근본적인 효과, 클리니컬 이펙트라는 것은 이 당뇨 환자가 어떤 당뇨가 됐든 당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아무런 컴플리케이션 없이 기대 여명까지 살게 해주는 게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효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나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약사 회장님도 돌아가실 거고 PI도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 그렇죠? 약을 개발해서 지금 50대 당뇨 환자가 왔는데 기대 여명까지 사시려면 우리나라 지금 기대 여명이 78세인가 82세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년 팔로우에서 기대 여명까지 사셨어요. 우리 1000명 등록했는데 이 약을 복용하시면 기대 여명까지 90% 사셨고 약을 복용하신 분은 기대 여명까지 40%까지 못 살았습니다. 50% 엄청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약은 당뇨로서 효과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게 당뇨약의 원칙이고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 어떻습니까? 결국은 생존 보지 않습니까? 오버롤 서바이벌 어떠냐? 5-year survival 어떠냐? 근데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5-year survival 이렇게 쫙 됐지만 요새 약들이 좋아지면서 5년에 다 살아계신 약들도 병들도 많습니다. 다 살아계신다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 좋아진 약들이 많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이 암
이 암 환자가 항암제를 통해서 기대 여명까지 살겠느냐, 이거를 보는 게 원칙적으로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항암제는 기대 여명까지는 어렵고요. 여튼 이제 만성 질환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리하는 지표를 만들고 그게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약을 개발할 때는 당뇨의 파이널 엔드포인트, 원칙적으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 환자가 기대 여명까지 컴플리케이션 없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당뇨의 메이저 마이너 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본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 뭡니까? HbA1c를 쓰는 겁니다. HbA1c가 어느 정도 이상 감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살더라 라는 게 이미 지금까지 수많은 에피데모로지컬 스터디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HbA1c가 요만큼 떨어지면 우리가 굳이 20년, 30년 팔로우업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기대 여명까지 잘 살더라 라는 겁니다. 즉 그 정도로 입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렇게 잘 알려진 것들 많지 않습니다. 뭐 당뇨에서 HbA1c 있는 거야 명확히 하지만 다른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암에서는 몇 년 오버럴 서바이벌, 몇 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쓴다라고 입증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 이런 건 잘 없겠죠? 그럼 그렇다 해서 희귀 질환을 그 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가를 한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약의 양리 작용 기전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특정 리셉터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의 바이오마커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수준에서 하는 게 여기 나온 파마코 다이내믹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리스폰스 바이오마커인데 그 에비던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러게이트 바이오마커는 밸리게이티드 서러게이트 바이오마커 완전히 증명된 거. 그다음 리즈너블리 라이크 서러게이트 바이오마커. 네, 아직 밸리데이션까지는 안 됐는데 충분히 리즈너블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캔디데이트 서러게이트 바이오마커.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이제 캔디데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게 세 개로 구분 짓는 FDA에서 딱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나중에 강의자료는 다 배포가 돼 있죠. 글로 보시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마코 다이내믹 바이오마커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그다음 포스포 ATK 레벨, 항암제에서 항상 그 포스포리레이션이 중요한데 이게 변한다. 그렇다 해서 암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그 포스포리레이션 되는 걸 차단시키면 뭔가 낫는다고 이미 많은 인비보 인비트로 스터디가 있으니까 이게 변하는 걸 보면 암이 낫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파마코 다이내믹 측면에서 이래서 파마코 다이내믹 바이오마커 되는 거고요.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 또는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 바이오마커 뭐 이런 말을 섞었습니다. 그냥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라는 말이 이제 가장 흔합니다. 네, 그냥 말씀드렸듯이 당뇨에서 HbA1c 아까 처음에 그런 기대 여명까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well validated 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HbA1c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질환에서의 6개월 아웃컴, 6개월에 반응 있냐 없냐를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도 어쩔지 충분히 알려져 있다. IPF 같은 게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풀머리 IPF 같은 데서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서 그때 치료 결과를 보면 그 다음은 그냥 뭐 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임상시험 딱 6개월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는 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러게이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FDA 보면 이게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dult Surrogate Endpoint Table 해서 뭐 보면 이제 Validated 아까 지금 이제 likelihood 이제 가능한 거 뭐 이런 게 있고 캔디데이트는 여기는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이 쭉 돼 있으니까 이걸 하면 되고 이걸 제가 굳이 이제 뭐 캡처까지 해서 따온 이유는 이 질환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을 하면 early phase부터 이 바이오마커에 관해서 탐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3상 임상시험에 가서 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로 결론을 짓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제가 얼리 페이지부터 하는 건 첫 단계는 일단은 탐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2상 단계쯤 되면 이 서러게이트의 변화량이 얼마쯤 되는지를 확인해야 3상의 N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있는 경우에는 약물 개발 초기부터 이 바이오마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는 뭐 그 이제 부작용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리오톡시시스의 QTC가 되겠죠. QTC가 늘어나면 또사대판 같은 이런 부정맥.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레스트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비임상 단계부터 QTC 늘어나면 일단 그 약은 올라오지도 않지만 실제 카디오톡시시스 위험성이 있으면 항상 QTC 평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카디오톡시시스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QT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뭐 FDA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는 관심 있는 놈이
관심 있다고 하면 FDA가 한번 살펴볼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마커 자체를 개발하는 책임은 FDA, regulator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증명된 바이오마커는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한 바이오마커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사들이 약을 개발할 때 컴패니언 다이오노스틱스나 여러 목적으로 같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letter of interest, 우리가 이런 거 하면 관심 있을까라고 FDA에 보내면 FDA가 관심 있다 하면 이제 퀄리피케이션 플랜을 제출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이러한 퀄리피케이션 플랜에 따라서 스터디를 할 거고, 이런 별도의 뭐 인비트로 스터디, 또 뭐 약간 바이오마커도 만약 진단용으로서 CMC 같은 게 필요하겠죠. 다이오노스틱스가 되니까 CMC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우리가 실제 임상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건가 이런 플랜을 제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FDA가 OK 하면 이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 데이터 만들어 제출하면 FDA가 이제 리뷰를 해서, 위원회에서 리뷰를 해서 인증을 한다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letter of interest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ontext of use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고요. 그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qualification plan을 제출하고 데이터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내면 승인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context of use는 뭐냐? 이 사용 목적인데요. 사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약물 개발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앞쪽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진단 목적에서 앞쪽만 있어도 되는 거죠. 아니, 그 임상적 사용 목적에서 앞쪽만 있어도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ICH-E16에서 가야하는 건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바이오마크, 지네틱 바이오마크니까 결국은 이 context of use의 바이오마크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고, intended use는 이제 이런 겁니다.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쓸 거다. 그 다음에 treatment allocation 하는데 이걸 쓸 거다. 그 다음에 용량 설정하는 데 쓸 거다. 뭐 그렇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임상시험의 사용 목적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 이제 조합이죠. 항상 이제 FDA의 신약 개발 목적으로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쓸 거다 할 때는 이 바이오마커 아까 말했던 일곱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카테고리에 좀 구체적으로 이 임상시험에서는 또는 이 약물 개발에서는 이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쓸 건지라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보면 뭐 다이오노스틱스 페이스 셀렉션 뭐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파마코 다이내믹스의 에피커시 바이오마커, 그다음 show biological response related to the intervention exposure, 결국 효과를 보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임상에서 또는 이 약물 개발에서 어떤 걸 할지를 목적을 명확한 게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마커가 세이프티 마크로 좋아요 가 끝이 아니라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겠다 까지를 하는 게 우리 신약 개발에서의 바이오마커의 사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퀄리파이드 바이오마커, 아까 베스트에 우리가 이제 서로게트 엔드포인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써도 된다고 딱 증명된 바이오마커는 FDA 리스트상으로 이렇게 한 7가지, 8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 전체 거쳐가지고 지금 허가받은 거 하고,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제안한 거라서 이 질환의 세이프티나 효과를 보는데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CH-E16 가이드라인인데요. 좀 서둘러서 이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CH-E16 가이드라인은 뭐 제목이 이랬습니다. Biomarkers related to drug or the bio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Context, structure, and format of the qualification sub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 기관의 이 바이오마커를, 이 지네틱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라라고 신청을 할 때 이런 양식으로 신청해라라는 겁니다. ICH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실 이제 규제 조화에 기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시킨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16도 그게 맞춰서 되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거는 ICH-E15에 있는 지네틱 바이오 개발한 지네틱 바이오마커, 여기는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 개발 방법에 관해서 이제 E15에 명기돼 있고, 거기서 개발한 지네틱 바이오마커를 FDA 서브미션 할 때 또는 우리 MFDS 서브미션 할 때 이런 표준화된 툴을 써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게 ICH-E16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는 E15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할까 하다가 E15 리뷰에도 또 똑같은 이렇게 계속 문서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앞에 길게 양리학 강의하듯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 한 줄 한 줄 읽고 있다 해서 전혀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가이드라인 게 CT도 그렇지 않습니까? CT 포맷 이게 맨날 뭐 D시간에 CT 포맷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를 맨날 들으면 패키지 1, 2, 3, 4, 5 이렇게 맨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패키지로 문서를 엮어보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 사실 안 와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E16 가이드라인은 E15에서 개발된 지네틱 바이오마커의
또 나옵니다. 이게 이걸 서 규정에 서브미션할 때 컨텍스트 스트럭처 포맷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담을 때도 결국은 뭐 규제 조합 문서니까 CTD 포맷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듈 1은 Reg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이니까 각 자기가 내고 싶은 지역에 맞춰서 이제 서류를 맞춰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버럴 서머리, 퀄리티 오버럴 서머리니까 거기에 이제 non-clinical overview, clinical overview, 그다음에 non-clinical summary, clinical summary가 있는 모듈 2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듈 2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다음 이제 모듈 3는 이제 퀄리티인데 이 퀄리티는 사실 CTD 포맷은 약에 관한 거라서 그러니까 동반 진단이라면 사실 이 바이오마커 자체에 대한 뭐 퀄리티 데이터, 뭐 CMC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바이오마커라는 게 따로 진단 기기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뭐 CMC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바이오마커 자체는. 그래서 이 모듈 3는 거의 스킵하면 되고요. 그다음 모듈 4, 모듈 5는 당연히 모듈 2에 들어 있는 서머리에 관한 백데이터 그러니까 레포트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섹션 1은 Reg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할 것들을 하면 되고요. 각 규제 기관에 제시하고 있는 문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Region 2 이제 서머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오버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마커에 대한 소개, 그다음 컨텍스트 오브 유즈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 서머리 오브 메소드로지 리서치, 그다음 지금까지 시험한 거에 대한 메소드로 방법론과 결과를 적고, 그다음 오버럴 컨클루전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애널리틱 어세이 데이터, 넌클리니컬 바이오마커 데이터, 클리니컬 데이터 이제 서머리 된 데이터가 들어야 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위에 다 이제 이미 서머리하고 컨클루전이 지어진 거죠. 뭐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오버뷰를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고서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제 짝짝짝 결국은 어차피 보고서에 서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서머리 파트를 이쪽에 CTD 문서로 옮기면 되는 거고 보고서는 모듈 4, 모듈 5로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많이 나왔네요. 자, 그다음 말씀드린 이제 섹션 3는 퀄리티 레포트라서 이거는 if applicable입니다. 결국 이제 약의 동반 진단을 때 약에 대한 CMC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바이오마커를 평가할 때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 쓰였겠습니까? 안 쓰였겠습니까? 쓰였겠죠. 동반 진단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CMC 자료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섹션 4, 섹션 5는 말씀드린 비임상, 임상 레포트들이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오버뷰 거기만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결국은 인트로덕션에는 결국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오마커의 키 캐릭터리스틱이 들어가야 되고 이 강점과 한계가 무엇인가. 그다음 이게 싱글 바이오마커인가 컴포지트 바이오마커인가. 그다음 컴포지트 바이오마커라면 왜 단독적으로 썼을 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바이오마커를 위한 스터디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텍스트 오브 유즈인데 컨텍스트 오브 유즈는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제너럴 컨텍스트 오브 유즈. 그다음에 스페시픽 유즈, 그다음 크리티컬 파라미터. 이 크리티컬 파라미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 이상이면 어떻다. 특정 숫자 미만이 어떻다. 그것들을 명기하고 싶으면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에어리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넌 클리니컬 바이오마커인지 클리니컬 바이오마커인지 플러스 이게 파마콜로지컬 다 바이오마커인지 톡시콜로지컬 에피커시 세이프티 디지즈 어디에 관련되는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바이오마커 유즈. 그러면 이 바이오마커 특별히 어떻게 쓰이느냐? 결국은 페이션트 셀렉션에 쓰이느냐? 디지즈 스테이트나 프로그노시스를 어세스하는 데 쓰이느냐?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평가하는 데 쓰이느냐? 도즈 옵티마이제이션에 쓰이느냐? 그다음에 드럭 리스폰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쓰이느냐? 에피커시를 맥시머마이즈하는 데 쓰이느냐? 또는 톡시시티를 최소화시키는 데 쓰이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클리니컬 파라미터 오브 컨텍스트 오브 유즈는 특정 파라미터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 숫자 이상이면 이런 사람들은 병이 없다 있다 또는 임상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특히 이제 이 약에 대한 임상 그러면 이제 고런 것들을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얘가 이제 그 가이던스에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메신저 RNA 레벨 of kidney injury molecule 이제 KIM1이라 부르는 모레큘이죠. 그거 이제 메신저 RNA 레벨이 결국은 kidney toxicity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 KIM1 메신저 RNA 레벨도 있고 KIM1 프로테인 자체가 올라가면 kidney toxicity 있다라고 이미 임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요 바이오마커는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용으로 인정이 될 때는 사실 임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 개발 쓰기에는 이제 밸리디티는 떨어진다는 거죠. 퀄리피케이션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이 바이오마커 이제 넌 클리니컬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넌 클리니컬고 아까 친독서니까 세이프티 앤 톡시콜로지 바이오마커 되는 거겠죠. 그 제너럴 유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스페시픽에 어떻게 쓰느냐? 동물 모델에서 친독성을 통한 노화를 찾는 데 쓰인다. 결국 이제 킴 원이 어떤 특정 레벨에서 올라가면 이거는
이 쥐가 다른 부작용, 뭐 크레아틴 뜨지 않았어도 친독성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스페시픽 바이오모크를 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 drug or biotechnology product specific use, 어떤 특정 약에 쓰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어세이 스페시피케이션은 메신저 RNA를 레벨을 재면 된다. 그다음에 어떤 장기를 목표로 하는 건가, 키드니를 목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은 레드에서 증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도 이 키원 레벨을 잴 수는 있지만 증명된 거는 레드에서 노아엘을 찾기 위한 신독성 바이오마커로 인정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인정해 주라 누가 신청을 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많이 말했던 와파린은 CYP2C9입니다. 2C9은 결국 이 2C9 PM, 푸어 메타볼라이저라는, 즉 변이가 두 개 다 있는 사람하고 익스텐스 메타볼라이저 변이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는 약물 노출의 차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리니컬 파마콜로지나 클리니컬 사람에서이고, 그다음 파마콜로지 드럭 메타볼라이징 앤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에서 환자 또는 임상 시험 대상자 선정에 쓰일 수 있고, 그다음 개별 환자의 도즈 옵티미제이션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 예측에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아까 이제 강의 초입에서 쫙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페이스 유즈 드럭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드럭 A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CYP2C9으로 대사되지 않는 약은 여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CYP2C9으로 대사된 특정 약물들이 해당될 거고, 방식은 지노타이핑을 하면 되고, 종은 사람이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HLA-B15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바마자핀 등을 비롯한 이런 CNS 드럭의 스티븐 존슨 신드롬 발생률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 클리니컬이고 세이프티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고요. 페이션 셀렉션, 즉 독성이 나타날 사람은 임상 시험 참여하면 안 될 거고 그 약을 써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션 셀렉션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LA-1502의 면역 반응과 상관 있는 약들 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카바마제핀 이런 계열들의 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려진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CNS 드럭을 개발할 때는 사실 HLA-1502B 변이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는 게 빈도가 매우 낮지만 발생했을 때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뭐 사실 우리 신약 개발하다가 무슨 이게 사망례가 하나 나온다. 그럼 이게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질 life threatening disease를 가진 분이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CNS 드럭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지노타임, 호모사피엔스, 그다음 이제 밑에 아까 지금 설명해서 여기 좀 설명 특정 인종에서 쓰일 수 있느냐. 이 HLA-B150이는 한 차이니즈에서 많습니다. 아주 재밌게도 같은 동양인인데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 중국 안에서도 한족한테만 빈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이 HLA-B150이는 사람에서 바이오마커 쓸 때도 한 차이니즈에서 유용할 수, 한족에서 유용할 쓰일 수 있는 바이오마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